무역 적자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고요. 수출도 7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사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1, 4월 누적 무역 적자액만 252억 달러입니다. 252억 달러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잘안 오실 텐데, 이게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 한 해가 사실은 사상 최대 무역 적자였거든요. 그게 한 450억 달러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1년 동안. 그렇죠.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벌써 절반을 4월 달까지 거의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사실 그 IMF 이후 26년 만에 최장기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 폭으로만 보면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많은 수준인 거고요. 정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3.5배라는 수준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냐를 갖다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이제 핵심 그 무역 적자의 원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도체 부진입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20% 정도, 많을 때는 20% 정도였는데요. 반도체 뭐 수요가 이렇게 줄어든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글로벌 경제 침체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가령 뭐 코로나 때그 PC라든지, 가령 뭐 IT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팔렸는데, 그때는 반도체가 호황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불황들의 여파로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고,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하여튼 번째로는 그런데 이제 사실,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제 대중 수출이 갖다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그게 거예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에서는 중국의 무역 관계에서는 항상 흑자를 봐왔는데, 지난 몇달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사실은 중국에 이제 어느 정도 잔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분야를 갖다가 중국의 어떤 내수 부분들이, 중국의 제조업 부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어서 대체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위 기술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이제 기술 수준이 낮은 분야에서는 사실은 그 중국이 거의 뭐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 따라왔고, 오히려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크게 보게 되면 그두 가지 요인 때문에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면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가령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다 다른 건다 그만두더라도 여행 수입은 좀 흑자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이제 그 코로나 봉쇄 정책을 풀었잖아요. 그럼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밀려와야 되는데 안 이게 와요?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패키지 관광이라고 이제 단체 관광객을 갖다가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한 40여 개국에 대해서 가령 뭐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든지 이런 나라들은 문호를 다 열었습니다. 갈수 있게끔. 근데 한국에만 유독 닫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국과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 작용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재 산업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이제 한국의 게임물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엄청 팔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한국 게임물에 대해서 환호라는 거, 일종의 이제 서비스를 할수 있는 권리, 허가권이죠. 허가를 갖다가 잘 내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옛날에 큰 이익을 남겼었는데 그 이익들이 다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제대로. 그다음에 중국 국내에서의 한국 상품에 대한 어떤 그 소비가 아주 급감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자동차라든지, 가령 휴대폰 같은 거 삼성 휴대폰이 중국에서 2위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애플이나 중국 회사들한테 다 밀리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일어나냐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아, 밉다. 미중 간의 어떤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자꾸 미국으로 병도되려야 하는 어떤 중국 측의 인식,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 이면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그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어제 말이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비난하면서. 가서 혼밥 먹어봐야,
중국 관계 뭐 낮은 거 있어? 그리고 그전에는 대만 해협 문제 거론하고 말이죠.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중국은 좀 사회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자본주의적 네네.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런 네네.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그 네. 이게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은 네. 일부 뭐 보도에 의하면은 네. 사실은 뭐 한국산 그 수입품이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통관이 검역이 강화되는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중국 그 내부에서는 돌고 있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요. 네. 사실 우리나라 중국과는 사실은 최대 교역국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사실 중국 경제가 중국에서 우리가 수출하고 하는 부분들이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말이죠. 아니 당연히 그렇죠.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경제도 당연히 나아진 거고요. 네. 현재까지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역국이에요. 수출 수입 측면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 교역국인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네.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없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갈등이 네. 사실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갖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지금 취하고 있는 네. 어떤 미국, 일본과의 어떤 그 급격한 기울임 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외교, 네. 안보 정책들이 필요한 건데 네.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경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네. 갖다가 경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실 경제를 아는 사람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 경영 일선에 계신 분들이라 기업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갈이 핥고 있겠네요. 잘못 얘기했다 압수했다가니까. 아, 당연하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예, 예. 사실은 중국 시장이라는 게 네. 일단 소비 시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아직까지 인도가 뭐 인구 측면에서 앞섰다고 하지만 네. 경제력 측면으로도 그렇고 보면은 중국의 소비시장만 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네. 자칫하면은 어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 네. 한국 경제를 옥죄는 사실 뭐 그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